그래서 6게이트에서 쏟아져 나오는 질럿 드라군 셔틀 그리고 바람 질럿 예, 이렇게 뭐 어느 정도 갖춘 다음 밀어붙이면은 한쪽 지역에 심대한 데미지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. 갖추기 전에. 네. 그렇죠. 패스가 지금 4개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 전에 타이밍이 좀 나을 것 같은데요, 박수홍 예, 선생님은. 결국 그러니까 셔틀 한 기 구비되고, 그 다음에 질럿이 한 9대 이상 모이고, 9대 단위 이상 모이고, 스피드업도 됐을 때, 바로 그 타이밍에 한번 찔러서 상대방에, 어쨌든 그 타이밍을 찔러야 되는 것이 그 전까지 모아놨었던 테란의 탱크 병력을 없애줘야 프로토스가 탱크로 올리든, 그 다음에 이제 캐리어로 전환을 하든 그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. 보고 있습니다. 팩토리 늘어난 타이밍. 박성호 선수도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네요. 이거 좀 좁혀놨고요. 포지로. 그리고 다시 또 게이트웨이 추가 7개. 네. 견제를 배제하고 지금 정면 전투를 시도를 하는 건데 한 번의 소모전에서 만약에 실패한다면 박성호 선수는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. 예. 어유 팩토리 또 늘합니다. 예. 이제 막 갖추려고 하는 시기거든요. 민경기 선수도. 네. 예. 갖추고 난 다음에는 박성호 선수가 사실 이번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기 굉장히 힘들어요. 초반에 입었었던 데미지도 있고 민창기 선수가 조금 더 자원 위주의 플레이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박성호 선수도 아마 한 뭐 2분 이내에는 한 번쯤 들이받아서 상대방의 병력을 줄여주는 그런 선택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지금. 그렇습니다. 이 발업댄질럿도 발업댄질럿이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셔틀이 구비가 됐을 때 상대방의 못해도 탱크를 좀 줄여줄 필요가 있거든요. 그래서 탱크를 줄여준 상태에서 뭐 템플러 드랍이라든가 이런 식의 견제가 들어가야지 전혀 병력을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견제부터 지금 타이밍에 시도를 하려고 한다면은, 그 견제는 추가된 병력으로 팩토리에서 나오는 병력으로 막고 그 다음에 지금 이미 나와 있는 병력들은 전진을 할 가능성도 높아요. 뭐 아직 질럿도 그렇게 보이지 않고 글쎄 아직 박성훈 선수 뛰쳐나갈 준비가 아직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2분 정도 얘기했죠? 2분. 네. 2분은 흘러갈 것 같은데 그냥. 그렇게 되면은 민찬희 선수가 팩토리를 다 확보하게 되고 네. 네. 그리고 또 분명히 박성훈 선수보다는 조금 더 자원에서 앞서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압박도죠. 네. 경기가 민찬희 선수로 흘러가는데요. 예. 템플러컬도 완성되어 있었고 한쪽 지역만 뚫리지 않으면은 어느 한쪽 지역 뚫리지 않고 버티기만 하면은 지금은 뭐 박성훈 선수가 딱히 할 게 없습니다. 그 이후에는. 네. 그리고 이쪽으로 온다라는 사실 자체도 지금 빠르게 눈치를 챘기 때문에 예. 박성훈 선수는 가던길 멈추고 어차피 지금 가서 소모전을 할 타이밍은 늦었기 때문에 추가 확장을 했다면 이제부터 템플러 드랍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예, 그렇죠. 예. 이 선수 좋네요. 예. 힘싸움에서 이긴다는 생각이 인싸움에서 이후에 뭐 자신의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선멀티를 가져가는 게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. 예. 프로토스는 반대로 이제 테라는 프로토스가 추가 확장을 가져가는 시점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한 번쯤은 나와줄 필요가 있어요. 탱크를 한 부대 정도 한 시점에는 스캔이 뿌려졌고 그렇다면 이곳을 한번 체크해봤자 이게 또 벌처가 빠진 이제 병력이 빠졌는데요. 지금 자 위쪽으로 드라운즈 빠져있는 상태에서 스파이더 순식간에 매설하고 아주 쭉 들어오고 있는 잘 들어갔는데요. 그렇죠. 예, 이것도 잘 없다. 들어간 거예요. 캐로 넣고 여기 마인 제거하면서 올라오려면 그 사이 벌처가 50마리 프로우저 맞겠죠. 넥서스 아래쪽에 만약에 심시티 마저도 안 돼 있었으면 프로우에 대한 타격이 정말 심해있을 텐데 바로 막혀있네요. 예. 자 몇 킬 기록했죠 벌처가. 생각보다 많이 못 잡았습니다. 예, 들어간 숫자에 비해서 그리고 타이밍에 비해서 프로브는 많이 잡지는 못했는데 예, 또 박성훈 선수도 그 타이밍에 뭔가 이제 공격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서 그렇죠. 예, 어쨌든 지금은 탱크를 전혀 잃지 않은 민찬기 선수가 한번 힘있게 치고 나올 때 그때가 정말 위기입니다. 그냥 예, 방금 전 저 정도 벌쳐 잃은 것은 사실 민찬기 선수에게는 별 타격도 아니에요. 네. 예, 그냥 들어가서 마인매설하고 병력 소수나마 잡아먹고 신경 쓰이게 한 그게 오히려 더 얻은 것이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전투 선택인데 시즈모드 행보! 근데 지금 이 위치는 예, 이 위치는 테란 지역 쪽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전투를 해야 됩니다. 박성호 선수. 예, 병력 충원. 자 그리고 스타포트가 완성되고 있는 것이 보였었고요. 자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박성호 선수 옵션을 잡혔습니다. 예. 우측에다가는 좀 마인매설 해놓고 그 다음에 좌측으로 탱크들이 쭉 지금 벽에 붙어서 가는 편이 네, 좋을 것 같은데요. 자, 다 풀고 내려왔고 내려오는 시즈모드 그리고 안쪽으로 방어되는 박성호도 교전을 선택합니다. 교전 네. 스톤 쓰면서 달라붙기 시작하고 있는 앞쪽에 돌출된 탱크들도 잡힙니다. 스톤 뒤쪽에 탱크가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앞쪽에 돌출되면 질럿이 있어야 돼요. 질럿이 조금 더 달려온다면 모를까 그냥 드라곤만 들어가는 것은 손해죠. 여기까지 네.
여기까지 해놓고 그다음에 성화학창 기지 쪽에 풍을 묻히면서 여기다가도 캐리어를 그러니까 스타게이트를 좀 완공시킬 필요가 있습니다. 민찬기 선수는 탱크를 모두 다 잃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올 필요가 있어요. 탱크도 잡고 뒤로 다시 빠지고 있는 박성호 선수. 네. 병력들이 충원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제 빨간색이 올라오는 상황. 예. 자, 다시 한번. 그리고 민찬기 선수는 이 지역에서의 전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아까 그 벌처가 우회했을 때 사실 세 번째 지상확장 기지를 견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진 안에 쑥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그 견제를 포기했었거든요. 예. 세 번째 지상확장 멀티가 박성호 선수가 잘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민찬기 선수도 힘싸움에서 이긴다고 장담을 못합니다. 네. 예. 탱크가 이렇게 많은데 예, 질럿이 만약에 한 곳에 벌처가 자리를 비워서 그런 거예요. 질럿들이 파고듭니다만 스톰으로 계속 좀 괴롭혀주고 있는 박성원 선수. 아 글쎄요, 이런 식으로 소모전이 만들어지면은 지금 박성원 선수가 자원에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잃는 것도 분명히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. 탱크가 예. 많지 않습니다, 이제. 그렇기는 한데 박성훈 선수가 지금 전투에서 드라군을 싹 다 잃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질럿밖에 없다는 사실은 민찬기 선수가 안다면은 여기에서 벌처만 한번 찍어가지고 내려오면은 센터 확장 기지는 무조건 밀 수가 있습니다. 자, 벌처가 좀 적은 가운데 하이템 플로와 질럿이 되게 없습니다. 드라군까지 끝까지 다 소비한 것은 박성훈 선수에게는 결론적으로 나쁜 그런 그 전황이 된 거예요. 자, 스타게이트가 이미 3개 완성돼 있고 플리피콘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내려오고 있는 민찬기 선수. 민찬기 선수가 자원을 가정한 이후에 비해서 그렇게 지금 파괴력 있는 운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일단 이적 프로브는 빼고 네. 지상 확장 기지 이 정도면은 네. 이 정도면은 자, 벌처가 충원되게 됐습니다. 다시 한번 나와 있는 돌출된 탱크들 지상군들 뒤에 추가 탱크가 있습니다. 네, 탱크가 뭐 단 두 대만 남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쪽 확장 조이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문제는 민찬기 선수 센터 확장 기지까지만 딱 밀고 조금 더 전진한 다음에 드랍칩 써서 섬 제거, 섬몰딜 제거해주지 않으면은 결국 센터 확장은 밀었다고 하더라도 캐리어는 바로 뜰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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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제는 뭐 이후에는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잘 갖춰놓긴 했네요. 네. 네. 그 9시 지역 쪽 확장도 그렇고 뭐 12시 지역 쪽 확장도 그렇고 이거죠 이거 테플러가요? 신경 그냥 보여만 줍니다.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건데요 저거는 예. 보여만 주고 있어요. 예, 민찬기 선수는 지금 미니맵을 보고 반응을 했는데 이쪽 조이기가 워낙 심해서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. 박성훈 선수는 자 다시 한번 달려들고 있는 박성훈 예. 선수 그리고 포인트 제대로 떨어집니다. 적중하면서 예 끝까지 나갈 필요 없죠. 지금 성 확장 기지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캐리어 3개 찍어놓은 게 예, 생산될 수 있도록 다크 반응이 아닙니까? 예 하나 좀 아쉽네요. 빨리 반응했었으면은 예 좀 더 예. 동시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것도 아니죠. 그렇죠. 그래서 캐문 예. 예, 본진 쪽은 이렇게 못 들어오게끔만 만들면서 예, 왼쪽으로 들어오는 소유세 병력들은 좀 빨리 걷어낼 필요가 있습니다. 확장 기지는 어쨌든 계속해서 데미지 누적이 되면 안 되거든요. 저...